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네, X870E 그리고 X870 이렇게 이제 라이젠 9000 시리즈와 함께 새로 마더보드도 출시가 됐죠. 이 X870 칩셋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기존의 X670이라든지 아니면 B650 이런 보드 쓰시는 분들도 라이젠 9000 시리즈를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칩셋인 만큼 이제 보드 제조사 입장에서도 뭐 새로운 기술, 편의성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칩셋 자체적으로 이제 좀 차별성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X870 보드 같은 경우에는 USB 4 이런 것들을 기본 지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 X870에 대한 신규 칩셋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숫자 올려치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공감하는 바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칩셋의 특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새로 내놓는 제품인 만큼 과연 기존의 제품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바로 에즈라 X870E 타이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타이치 다 잘 아시죠? 타이치 보드 하면 이제 뭐 톱니바퀴 또는 뭐 이제 음향에 좋아해가지고 뭐 태극 문양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데, 그만큼 개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다 잡은 그런 라인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에즈락에서도 플래그십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패키지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패키지가 일반적인 제품과는 살짝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금 보시면 이 마감도 뭔가 이 검은색에다가 금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패키지 재질도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면 디자인도 타이치 엠블럼을 크게 각인하고 아래쪽에 모델명만 간략하게 나와줌으로써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AMD 칩셋명이 노출되어 있고요. 자, 뒷면 한번 가볼게요. 네, 뒷면에는 그래도 이제 보드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보드 레이아웃 있습니다. 블랙 색상이죠. 그리고 와이파이 7 지원하고 DDR5, 뭐 OG랜, 그 다음에 8레이어 PCB.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드디어 에즈락도 이지 릴리즈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픽카드 탈착 편의성 요거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가 강력합니다. 플래그십 제품이다 보니까 24+, 2+, 1페이지 요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USB4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제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성품을 좀 볼게요. 그리고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 주시면 바로 보드가 있고, 보드를 이렇게 꺼내 주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제품인 만큼 뭐가 많아요. 이렇게 또 창문형으로 도어 개폐식으로 또 박스가 나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이제 타이치 모델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전통도 있고 고급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사뭇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와이파이 7 안테나 이렇게 주고 있는데, 형태는 기존의 에즈락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탠드도 이렇게 V자 형태로 면적을 넓게 해서 이렇게 잘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디자인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어떤 디자인이 아쉽냐고 말씀드린 거냐면, 이게 그 보드의 어떤 컨셉이랑 이 안테나 디자인이랑 살짝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드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어떤 게이밍 디자인, 그런 투박하고 약간 로봇을 연상하는 그런 느낌의 안테나라서, 이 타이치 브랜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 안테나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타 케이블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RGB 스플리터, 네, RGB 케이블 스플리터도 있고, 그 다음에 키캡, 타이치 키캡이 있네요. 이거 상당히 귀여운데, 이런 거 포인트 용도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캡 놀이 할 때 타이치 엠블럼이 각인된 키캡을 제공하고요. 아, 이거 뭡니까? 에즈락 메탈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실망스러워요.
그 어떤 감성도 느낄 수가 없어. 아니 에즈라 플래그십 보드인데 이런 그냥 에즈라 블랙 바탕에 로고 박아놓은 이 스티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라인을 뭐 전체 스티커를 제공한다든지 컨셉에 맞는 그런 스티커 세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아 물론 스티커 그런 거 붙인 사람 없죠. 하지만 어떤 액세서리를 줄 거라면 차라리 주지 말든가. 줄 거면 이게 뭡니까? 타이치인데. 이 엠블럼을 강조한 어떤 스티커 세트 아니면 메탈 스티커 심플하게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퀵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뭐 간편 설치 가이드가 이제 인쇄물 형태로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뭐 CPU 어떻게 끼우고 커버 어떻게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조사들은 전체 보드 풀 매뉴얼은 모두 웹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에즈락도 그 대세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액세서리 봤을 때 뭐 이것저것 제공해 주고 있긴 한데 그나마 조금 좋았던 거는 이 타이치 키캡 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뭐 안테나 디자인이라든지 스티커 그런 것들은 조금 타이치에 걸맞은 느낌은 아니었다. 자, 이제 바로 보드 본체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하드웨어 뉴스를 통해서 에즈락 X870 제품군을 보았을 때 여전히 에즈락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자, 이게 바로 X870E 타이치 보드의 모습입니다. 자, 이 타이치가 그동안 많은 진화와 변화를 거쳐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보드가 정말 무겁다. 보드가 무겁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히트싱크라든지 아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구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블랙 색상을 띠고 있고 포인트 컬러로 금색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색이 이게 좀 전원부 히트싱크 쪽이랑 안에 칩셋 M.2 히트싱크 쫙 이어져서 이렇게 마치 그 동그라미가 리벳을 박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연상시키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타이치가 이제 톱니바퀴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이 컨셉 자체는 어떤 보드의 테마와 비교적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어떤 타 제조사와 좀 차별화되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를 살짝 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개성이 있고 멋지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M.2 히트싱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 이렇게 좀 파편화된 구성인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살짝 아쉬운 건 뭔가 이 보드가 요새는 그 고급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을 강조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면 형태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 군데군데 애매하게 비어있는, 이게 형태적으로 살짝 부족해 보이는 느낌으로 디자인된 것이 저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꽉 채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꽉 채우지 않았다면 그 꽉 채우지 않은 면적의 어떤 완성도나 마감 처리가 좀 디자인적으로 멋지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 애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가보면 네, 백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던 거는 뭐 왼쪽에 이제 타이치를 상징한 톱니바퀴 있고 오른쪽에 양각으로 타이치 엠블럼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감성을 망쳐. 이거. 이게 마치 뭔가 그냥 산업용 부품이 그냥 하나 갖다 박힌 느낌? 이렇게 전반적으로 블랙, 그 다음에 마감, 그 다음에 어떤 무광 느낌, 이런 거 매트한 느낌 다 살려서 너무너무 좋은 느낌을 주었는데, 이 사실 이 어떤 플렉서블한 IO 실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에즈락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저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적인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LED도 나오는데 LED 같은 경우는 여기 전원부 히트싱크, 그 다음에 아래쪽에 M.2 히트싱크 전체적으로 LED가 점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CPU 보조 전원은 이렇게 상단에 8핀 두 개가 입력이 되고요. 뭐 위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CPU 펜, 옵셔널 펜, 그 다음에 AIO 펌프 그런 핀 헤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나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LED 기능, 상태 LED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온보드 버튼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 리셋 버튼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주전원 커넥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USB 3.2 전면 헤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ATA 포트가 6개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딤슬롯. 딤슬롯 같은 경우는 DDR5를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4개, 딤슬롯 4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뭐 풀뱅을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오버클럭 하시거나 아니면 성능을 위해서는 2개만 채우는 게 좋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가 이제 기획기사로도 다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2개만 꼽는다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슬롯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를 꼽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이제 각종 핀헤더가 있죠. 뭐 프론트 패널에 장착되는 케이블들, 그 다음에 이제 RGB 헤더, 그 다음에 USB 전면 헤더, 그리고 뭐 센서들, 오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 헤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구성에 있어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그냥 충실하게 구성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저는 보이고. 자, PCI 슬롯 또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CI 5.0 슬롯 두 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도 문제가 없도록 실딩 처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하나만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단 슬롯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안쪽에 이 핀이 풀로 꽉 차 있는 거는 윗슬롯이 유일하고 아래쪽은 8레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2 슬롯은 여기 하나, 둘, 두 개가 있고 이쪽에 또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분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레이아웃상 애즈락이 좀 발전했다고 하는 부분은 드디어 그래픽 카드 탈착 편의성이 증가했다는 건데, 여기 보시죠. 이지 릴리즈 기능, 이지 릴리즈 기능. 이게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씩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애즈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네, 그래픽카드를 아주 편리하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 기능 탑재한 거 너무 좋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M.2 슬롯에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래쪽에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보시면 이것도 살짝 제껴주시면은, 이것도 살짝 제껴서 들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만한 M.2 슬롯에는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모두 내장이 되어 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외형을 모두 살펴봤는데, 이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금색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고 있고, 그동안은 톱니바퀴가 굉장히 화려하게 적용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물리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살리긴 하는데, 애즈락이 이제는 방향성을 좀 잡아서 조금 더 깔끔하고 무난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이오 포트를 깜빡했네요. 네, 아이오 포트. 아이오 포트도 역시 애즈락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상단 클리어 시모스. 네, 고급형 보드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이죠.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있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그 다음에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안테나 모듈은 이게 그 사실 요새는 이제 플러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편의성이 좋은데, 애즈락은 그래도 전통적인 이 나사 조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편의성이 개선되면 좋겠죠. 아래쪽에는 이제 HDMI 포트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 포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닝 포트, 이런 거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연결하실 때 다른 포트 말고 여기에다 연결하시면은 지연 시간이라든지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USB 3.2 젠2, USB 3.2 젠1 포트 이런 게 나눠 있는데, 사실상 레이아웃이 좀 불만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저들이 봤을 때 USB 대역폭 속도가 서로 다른 것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USB 3.2 젠2가 있고 젠1이 있죠. 근데 젠2는 여기고 젠1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와 하나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속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 자체가 상단에 요거는 이제 USB 2.0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또 USB 4 Type-C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요건 이제 그 X870 보드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제 고속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신 분들은 요 포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랜 포트는 5기가 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든 거 오디오 포트. 네, 오디오 포트가 그 형형색색으로 마련된 게 아니라 타이치의 감성을 살려서 블랙과 금장으로만 아주 깔끔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광출력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타이치의 외형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한번 히트싱크 그런 걸 분리를 해서 안에 내용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해를 막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애즈락 X870E 타이치의 이제 헐벗은 진짜 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기역자의 어떤 그 위용이 좀 넘치는 전원부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M.2 슬롯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습니다. 이제 M.2 슬롯은 그래서 1번과 2번 이 두 개는 모두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 서울패드.
양면으로 되어 있지만 이 3, 4번은 단면 서울 패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차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화사 방식의 히트싱크, 이것도 1번과 2번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쪽에 걸쇠가 있어서 이 걸쇠를 걸어 주시고, 아 제가 방향을 반대로 했네요. 걸쇠를 이렇게 싹 걸어 주시고 이렇게 딱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분리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냥 아래쪽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나사 방식이고, 물론 SSD 자체는 이제 문화사 방식으로 이렇게 클립으로 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 1번과 2번은 확실히 두툼한데 3, 4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단면 서울 패드고 히트싱크가 좀 얇거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면 확실히 1번과 2번의 어떤 SSD 컨트롤러 온도가 낮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인데 이 전원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아까 이제 백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백플레이트에도 서멀 패드가 아주 두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발열 해소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이 서멀 패드도 배치나 어떤 면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발열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멀 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역자로 히트싱크가 되어 있는데 이 히트싱크 각 부는 히트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크랑 모스펫이 접촉되는 형태인데, 아 좀 아쉽죠? 뭐가 아쉽냐? 지금 상단의 전원부 이 수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멀 패드 접촉이 잘 되지만 이 왼쪽에 수직으로 배열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약간 그 유분기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아래쪽에는 한 절반 정도, 물론 위쪽으로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긴 하지만 서멀 패드가 전체를 덮지 못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멀 패드가 위쪽에는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초크와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이 초크와 맞닿는 부분이 위쪽에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서멀 패드가 얇아서 이 배치가 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덮어주질 못한다. 물론 이제 전원부의 주 발열원은 초크가 아니라 모스펫이기 때문에 모스펫만 잘 되어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플래그십 보드 그리고 이제 에즈락 보드라면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히트싱크 무게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원부 발열이 양호하게 측정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그 다음 전원부 페이즈는 네, 지금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규모가 상당인데 24 플러스 2 플러스 1 페이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당 출력도 110 암페어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커패시터도 에즈락에서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20K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이 전원부의 어떤 충분한 전원 공급 그리고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원부 발열도 좀 측정을 해봤는데 라이젠 9 9950X를 장착을 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전원 온도가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원부 온도에서는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원부 온도는 그 서멀 패드, 특히 이제 그 백플레이트에 장착되는 서멀 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까지 장착된 그런 전반적인 구성도 한몫을 하지만, 사실은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조그만 쿨링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즈락 X870 타이치를 사용할 때 전원부 온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에 이제 전원부나 M.2 히트싱크 이런 거 모두 살펴봤으니까 사실상 신제품인 만큼 제가 이제 바이오스 화면도 한번 띄워보면서 이 타이치의 특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AMD 라이젠 9950X를 장착을 해서 네, 타이치 바이오스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타이치 보드답게 보시면 UEFI 테마로 타이치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약간 RGB LED를 형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그 제품을 설계할 때 어떤 제품이 가진 고유의 테마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처럼 융화가 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즈락의 어떤 바이오스 구성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봐왔던 에즈락의 구성 그런 것들을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메인
OC 트위커, 어드밴스드 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메인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볼 수 있고 OC 트위커에서는 실질적인 오버클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클럭이라든지 전압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어드밴스드 고급 탭에서 CPU 그 다음에 마더보드 각 부의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펌웨어 복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드웨어 모니터는 현재 각 부위의 전압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안, 부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OC 트위커랑 어드밴스드 항목이 되겠죠. OC 트위커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각 부위의 전압 설정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D램 전압이 가장 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배치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젠 9 하면은 이번에 이제 PBO 기능 중에 커브 쉐이퍼 그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 기능은 OC 트위커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탭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드밴스드 탭에 가보시면 가장 하단에 AMD 오버클럭킹이 있습니다. 여기로 접근해 주시고 Accept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 PBO PBO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돼요. PBO 가시고 지금 이제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시면 이제 세부 항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커브 쉐이퍼가 여기에 드러나고 여기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 미드, 맥스, 뭐 하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상 커브 쉐이퍼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그 커브 옵티마이저보다는 조금 더 저부하 구간, 고부하 구간을 나눠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나 지난 영상에서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에즈락 기준으로는 어드밴스드의 AMD 오버클럭킹, PBO, 커브 쉐이퍼 이렇게 메뉴로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그 접근 편의성이 좀 더 간단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커브 쉐이퍼 기능 자체도 너무 이제 꽁꽁 숨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드밴스 탭에서 이제 뭐 지금 한 3단계 이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드 제조사랑 AMD가 좀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 좀 편의성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락 보드의 어떤 바이오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세이브 그 프로필, 그러니까 프로필 프리셋의 어떤 슬롯이 상당히 많이 제공된다는 점, 한 10개는 제공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타이치 고유의 감성이 이제 UFI 바이오스에 녹아든 점이 좋았다. 이 정도 인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즈락 X870 이 타이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 870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좋다. 이 정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기본기라고 하면 결국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본연의 성능을 내어줄 수 있는 어떤 전원부 품질 이런 것들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950X를 장착하고 전원부 온도를 측정했을 때 정말 착한 온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점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고 그 다음 이제 M.2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PCI 4.0이라든지 나아가서는 PCI 5.0 이런 것들이 발열이 상당한데 발열 억제 능력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 어떤 고급스러운 사실 블랙 색상에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이런 느낌들 이게 타이치 테마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면 어쨌든 에즈락 보드의 플래그십 제품으로서 조금 더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마치 이제 그 팬텀 게이밍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의 조금은 시대 트렌드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 다음에 보드 테마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어떤 보드의 전반적인 백플레이트 쪽에 금속 실드 부분 그런 것들도 테마를 좀 저해하는 디자인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에즈락이 잘한 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탈착이라든지 M.2 이런 것들은 편의성을 많이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에즈락 타이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편의성이라든지 조금 감성 이런 것들 조금 더 키워나가면 타 제조사와 비교해도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보드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